사장님이 좋아하는. 야, 진짜 그거 좋아하는 분, 그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? 정말 많은 욕을 먹는다. 아, 유튜브는 내가 올린 게 아니고 난 찍었을 뿐인데 올린 건 용건 네가 올렸잖아. 아, 올리는 근데 나한테 거죠. 전화해가지고 너희 뭐 한 60-70대 할머니 아주머니 같은데 다짜고짜 S로 시작해가지고 당장 그거 내리라고 엄청 욕먹어. 아니 결과적으로 맞췄는데 왜 내리라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반면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. 네. 일단 그 이재명 의원이 지금 기소를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.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거 기소가 뭐 한 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네 건 정도 되거든요. 왜 이렇게 계속 기소를 하는 거예요?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. 그리고 이분이 좋은 이유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분 같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 휘두르는 칼이 됐건 뭐가 됐건 한번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분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실은 지난번 물론 많은 분들이 나 같은 분들이 계셨을 거야. 아마 기소됐냐 안 됐냐 뭐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도 새벽 4시에서나 잠이 든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바람이 이런 바람이 내년 1, 2월에 또 강하게 올 거거든. 아 내년 1, 2월에? 정말 강하게 올 거거든. 사실은 그걸 난 걱정하거든. 내년 1, 2월이 정말 강한 바람이 오면서 그게 아마 총선까지 미칠 거고 아마 요번에 보다도 더 강한 바람일 것 같아. 사실은 그래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어. 그러다 보면은 뭐 계속 그리고 뭐 정부 여당 측에도 계속 이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속 또 만들고 있고 또 뭐 오늘 뭐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또 뭐 하나 기소를 하고 뭐 또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나오다가 1, 2월 달이 내년 양력으로 1, 2월 달이 정말 큰 바람이 총선 앞두고 정말 단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. 요번 1, 2월 달이 정말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한테도 되게 크지 않을까. 강한 바람이 오지 않을까. 그 선생님들이 본 1, 2월이 내년 그냥 양력으로 1, 2월. 나 양력으로 1, 2월. 잠시만요. 전화 와서. 내년 1, 2월이다? 1, 2월이 정말 큰 바람이 올 것 같아. 실은 나 지난번에 이렇게 기소된다 안 된다 했을 때 내 그전주에 백두산 가서 그분 기도를 내 따로 잠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소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걸로 보여졌는데 1, 2월이 너무 안 좋아. 내 기도가 한 게 좀 틀렸으면 싶어.